오늘은 브롤 스타즈 피규어! 불, 페니, 타라, 크로우, 제시, 콜트, 니타 그리고 모티스가 들어있는 피규어 세트예요. 지금 보여드리는 브롤 스타즈 피규어 구성에는 쉘리가 없어요. 그렇지만 처음 갖게 된 브롤 스타즈 피규어 굉장히 기대되네요. 한번 자세히 살펴볼까요? 먼저 불! 묵직한 피해를 줄 수 있는 불이죠. 산탄총으로 근거리 대상에게 엄청난 피해를 주는, 그리고 빠르게 돌진해 적을 뒤로 밀어버리기까지 하는 막강한 불입니다. 피규어도 아주 힘이 세게 나왔어요. 좀 못생겼지만 말이에요. 그 다음 페니, 금화가 가득한 주머니를 쏴 적에게 피해를 주고 그 뒤에 있던 적들에게도 피해를 줄 수 있는 저격수 페니죠. 그런데 역시 실제 모습보다는 조금 원래 이렇게 벌거벗었나요? 그리고 머리가 뒤에는 살색이에요. 이건 물감으로 칠해주라는 하늘의 계시인 것 같습니다. 뒤에 가방이 아니 머리가 아니 뭔가가 무거워서 헤어지지가 않아요. 우리처럼 머리가 아주 큽니다. 금화를 많이 가지고 있어서 무거워서 그렇다고. 그 다음 적을 관통하는 타로 카드를 날리는 타라입니다. 이 피규어는 굉장히 독특한 게 있어요. 여러분 깜짝 놀라지 마세요. 타라를 뒤로 돌리면 갑자기 살색이에요 머리가. 피규어가 앞모습만 신경을 썼습니다. 대박. 그래도 갖고 있어서 좋습니다. 아이고 당황스럽잖아 이거 너무. 그 다음 독이 묻은 단검을 던지는 맹독 어쌔신 크로우. 크로우는 그래도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피규어 모양이 제일 괜찮은데요. 아마 검은색이 제일 많아서 완벽하게 색칠이 된 것 같아요. 얘 혼자 말이에요. 크로우를 좋아하는 친구들이라면 야, 이 피규어 아주 좋아할 것 같아요. 생각보다 튼튼하고 묵직합니다. 이렇게 잘 세워지기도 하고요. 그 다음 너무너무 귀여운 파이터 제시. 제시는 적에게 에너지볼을 발사하는 파이터인데요. 어머 옷을 입다 만 거예요? 아니 왜 색칠을 하다 만 거예요? 이게 옷이 입은 건지 안 입은 건지. 아 뒤에도 웜해. 옷을 입은 건지 안 입은 건지. 와 이거 진짜 물감 색칠해줘야겠다. 이거 어떡해. 그래도 색칠은 하면 되는 거니까 만나서 반가워요 제시. 그 다음 브롤스타즈 주인공 중에 한 명이죠. 양손에 리볼버를 연발하는 저격수 콜트. 저도 브롤스타즈 할 때 콜트로 하는 거를 좋아하는데 피규어로 만나서 너무 반가워요. 근데 콜트의 의상은 약간 너무 아저씨 같잖아요. 서부의 아저씨처럼 피규어를 만들었군요. 다행히 뒤에도 색칠은 잘 되어 있습니다. 콜트는 색칠해 줄 게 없네요. 빵빵빵빵빵 나를 색칠하지 않았다면 내가 싸버렸을지도 몰라. 빵. 오 멋있다. 옆모습이 아주 멋있네요. 빵빵. 그 다음 충격탄을 쏴서 적에게 피해를 주는 파이터 니타. 예. 저는 개인적으로 브루스타즈 게임할 때 니타로 너무 어려워요. 니타로는 제대로 싸워보지를 못했어요. 물론 아직 초보여서 그런 것 같아요. 어쨌든 저도 갖고 있는 브롤러 중에 한 명 니타. 니타 역시 색칠을 꼼꼼히 하진 않았군요. 색칠을 하다 말았어. 그래도 모자라도 완벽해서 정말 다행입니다. 여기 검은색 두 줄 좀 더 가 있어야 되는데. 니타와 함께 등장하는 붉은 곰도 있었다면 정말 좋았겠지만 아쉽게 니타 혼자 피규어 세트에 들어있었어요. 그 다음 전방으로 돌진하며 삽을 휘두르는 돌진 어쌔신 모티스. 마치 지옥의 사자같이 생겼죠. 원래 이 친구는 이렇게 생겼다고 하기엔 얘도 불처럼 얼굴이 좀 길군요. 태웠을 때 특히 멋있는 것 같아요 모티스는. 이렇게 나랑 나와 브롤 스타즈 피규어가 만나다니 정말 반가워요.